요 기능들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럼 아, 안 켰구나. 아, 이거는 완전 망한 거. 지 마. 왜 이렇게 힘들지? 우와. 이게 원래 끼어있는 채로 오는 건가? 누가 쓰다만 거 준 거 아니야? 미싱기를 샀습니다. 미싱기? 쏘잉기? 싱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아주 베이직한 기능만 하는 거를 샀어요. 왜냐면 제가 바지들 길이? 추천할 게 대여섯 개가 있는데 그거를 맡기자니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. 그것도 바지뿐만 아니라 원피스 끈 길이 조절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원피스 이제 세탁기 돌리다가 옆구리 터진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조금 수선을 시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. 아주 베이직한 기능이라고 하면 요 기능들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? 아홉 가지인가? 이건 이제 리버스 하는 거. 여기에 뭐 부속품들 있다고 했는데 아 이렇게 빼는 거 여기에 부속품도 넣을 수 있는 요거 줬어요. 그 무슨 뭐라 가더라 이거? 바비? 보비? 아무튼 뭐시기? 실 감는 거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실 감는 거 요거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. 이미 사놓은 실들이 있어서 저는 모르니까 영상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. 포즈하지? 안 되는데? 아, 안 켰구나. 오, 불 들어왔어. 오! As you step on the foot control. 우와! 오 신기해. 잘라도 되나? 우와. 오 대박. 아 신기해. 와! 뭐, 왜 그래? 오, so messed up. So messed up. Finish sewing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왜 이래? 다시 시도. 우와 됐다. Looks good on the front side. Looks good on the back side. 오 됐어 드디어. 와 감격스러운데?
삐뚤빼뚤. 여기는 울었어요. 끝에 리버스만 하면 이렇게 울지? 잘 된 것 같은데 조금? 삐뚤어졌어. 여기 리버스 조금 잘 됐다. 근데 선 자체는 삐뚤어졌어. 처음에는 못했죠. 재밌다 근데. 이 밟는 그 세기가 되게 중요하다. 실이 빠졌네? 망했다. 아! 이 안에다가 박아버렸어. 바보 바보. 이게 뭐야? 여기 리버스 한 거 봐요. 엉망진창. 여긴 아까 실 잘못해가지고 엉망진창 됐어. 또 네 줄이. 아니 두 줄이어야 되는데 왜 자꾸 네 줄이 돼서 나오는 거야? 아 이거는 완전 망한 거. 완전 울고 있어요. 면이 완전 울고 있어. 이걸 잡고서 리버스를 해야 되는 게 너무 어려워. 천을 내가 이렇게 한 손으로 물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. 오, 두 줄. 이건 이렇게 갈매기 눈썹? 갈매기 모양이에요. 엉망진창이네, 진짜. 오, 근데 이거는 리버스 진짜 잘 됐다. 딱 그 라인에 리버스 됐어요. 오. Improvement? I wish. 이렇게 여섯 가지 해봤는데요. 세 번째 한 게 제일 잘했다. 근데 전체적으로 면이 울었어요. 울지 마. 왜 이렇게 힘들지? 일단 이 한 손으로 리버스 하는 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천 이렇게 들이밀고 빼고 이럴 때 이 손에 좀 힘을 많이 빼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발 누르는 거 조절을 지금은 약간 익숙해지긴 했는데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연습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낭비한 실량. 그래도 이 정도면 처음 연습했을 때보단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. 이거 봐 릴리. 언니 잘했어? 언니 잘했어? 이거 봐. 아니야 못했어?